말씀 다 하셨습니까? 제가 체육과였는데 미용과에 제 2년 후배 중에 나현이 씨가 학교 후배였거든요. 나현이 씨도 아, 저 오빠 인기 정말 많았다 뭐 이런 거. 실명을 거론해도 본인한테 지장이 없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실명을 확실하니까 얘기한 거죠. 네,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해주시면. 네. 나현이 씨가 전화 연결 거부하셨어요. 야, 김남준 씨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? 본인 학교에서 인기 굉장히 많았고 자랑은 하는데 그죠? 믿기진 않아요. 아니 그때도 다시 가서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. 네. 저희 학교가 수원이니까 그 근처의 학교들에서 그 MC 같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. 행사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축제 때 행사. 그렇죠. 인기 많아요. 그런 사람들. 아니, 난리 났다니까. 네. 이런 농담 많이 하지 않아요? 뭐 제가 지금 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걸 맞춰주시는 분께는 뭐 냉장고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. 네. 로보캅이 먹는 음식이 뭘까요? 아, 그런 걸로 많이 시작하죠. 그럼 뭐, 뭐야, 막 그래요. 그럼 정답은 치킨이에요. 아나요? 이런, 이런. 치킨? 몰라. 왜? 왜 치킨이죠? 그때는 이게 얼마나 그냥 있었는데. 그죠. 아, 그때는 이런 거 하면 애들이 그냥 막 쓰러지고 그때 119 막 오고 막 근데. 이랬던 것 같아요, 내 생각에는. 뭐 알았을 수도 있잖아. 그때 아주 많이 뚱뚱했거든요. 예. 뚱뚱했는데, 그때 학교 응원단장이었거든요. 네. 뚱뚱한데 응원단장을 하네. 아, 뚱뚱한 응원단장을 하네. 아니, 하는 게 아니라 응원단장 하면. 응원단장은 옛날에 보면 학교에서 좀 몸 좋고. 예. 얼굴 좀 잘생기고 그러는데 또 그 학교는 특이하게 응원단장 그냥 재미 위주로 갔나 봐요. 재미로 뽑는 데가 있죠. 다들 저도 처음에 못 믿었는데 집에 이렇게 자료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그래도 조금 뭐 사진 이렇게 스틸 사진 한 장이니까 네. 못 믿었는데 율동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. 김수민 씨 응원단장 율동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좀 한번 뭐해 왜 보여줬어요.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. 예. 네,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네. 알 수 있어요. 예. 이 스텝이 있거든요. 쫙쫙 뻗는 스텝이 있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근데 일반 단원하고 단장의 달라요. 달라요. 단장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단원들은 이렇게 박수를 유도할 때 이렇게 해요. 액션이 크게 뒤에서도 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요. 맞아. 근데 우리 그 단장들은 네.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이러면 그 액션이 커 보이잖아요.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. 일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응원단 저 통합니다. 그럼 딱 이러면은 뒤에서 애들이 저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혹시 모나리자라는 노래가 있나요? 모나리자. 모나리자가 있나요? 모나리자 큐 내 모든 걸 다. 이게 좀 작아요. 김수민 씨 할 때 진짜 아까 진창이 뭐 길쭉길쭉 해갖고 막 응원할 맛이 나는데 이수민 씨도 아까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. 이게 공사 중이라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. 저희는 이게 작지만 작아서 뻗어주는 그 느낌이 그리고 때릴 때 임팩트가 있는다고.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야. 야, 이건 뭐예요? 이게. 아, 와, 이거 진짜 안 들려. 아,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스텝은 이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나, 둘, 막 돌리는 거예요. 막 돌리는 거예요. 아니라니까요. 다리 삐었어요. 비슷하게 됐어, 그래도. 이 토크쇼 맞나요? 아니, 진짜 김수민 씨 보니까 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. 몰랐어요. 네. 근데 MC 욕심도 있으셨어요?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MCJ가 좀 많이 왔어요. 예전에 황시혜 씨랑 같이 하신 그 토크쇼 있으시잖아요. 그거 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금방 없었잖아요. 저 봤어요. 안녕하세요. 3위가 사는 김수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시혜입니다.